그러나 이 골수포 온열 암 치료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. 이거는 대개 13.56MHz의 그런 주파수를 쓰는 전기를 써서 전기를 고주파를 발생하는 장치가 있고 밑에 물침대가 있어서 전기가 통하면서 그 에너지가 암으로만 몰리는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기계입니다. 실제로 이 암세포는 이 특정 주파수의 고주파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하는 게 아니고 못 통하기 때문에 옆으로 비켜가면서 전기 저항이 다르다는 얘기죠.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밀집이 돼서 이렇게 세포막이 파괴가 되는 그런 작용을 가진 겁니다. 이 태워 없애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면 이 컴퓨터 촬영상인데 간에 이렇게 암 부위가 있습니다. 암 부위가 있는데 한 열치료를 한 45분 정도 하면 암 있는 쪽만 열이 집중적으로 에너지가 몰려서 여기만 열이 납니다.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쪽과 한 42도 가까이 됩니다.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런 기계가 있죠. 이제 고주파를 발생하는 장치가 있고 수신하는 장치가 있고 여기에 침대 위에 환자가 눕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거는 컴퓨터가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이제 환자가 이렇게 누워서 돼 있고 이분은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개발하신 사스 박사입니다. 그래서 이 고주파 온열 암 치료는 일주일에 대개 두세 번 시행을 하게 되는데 거의 한 번에 한 시간 정도 소용이 됩니다. 근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뜨겁지 않습니다. 이게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합니다. 이 온열 암 치료 이래서 상당히 이렇게 뜨거울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환자분들이 봤다가 온열 암 치료인데, 온열 치료인데 왜 뜨겁지 않느냐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나, 겉은 뜨겁지 않으면서 암에만 에너지를 몰아서 암만 뜨겁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핵심 기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통증이 없습니다. 그래서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적용을 하는 데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고형암, 고형암이라고 하면 백혈병처럼 이렇게 혈액암 빼고 덩어리가 있는 암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. 치료가. 그 다음에 수술 특히 전과 후에 고주파 온열 치료를 이용함으로써 수술을 용이하게 하고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항암 치료 중에 병행요법으로 하면 항암 치료 효과를 올립니다. 그러니까 열과 항암 치료 동시에 하면 항암 치료 효과를 훨씬 더 올립니다. 방사선 치료 중에 병행하면 방사선 치료 효과를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병원에서 치료 전부 다 끝났다 이럴 때 와서 온열 치료를 받으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런 저런 치료가 다 여의치 않는 항암 치료도 이제 더 이상 체력적으로 고갈이 돼서 못하고 내성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 고주파 온열 치료가 암의 진행을 억제하고 좋은 질의 수명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그런 새로운 고통 없는 암 치료가 고주파 온열 치료입니다. 고주파 온열 암 치료와 고주파 열 치료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.